大家好, 我是三哥手郑勇华。 이게 왜 이렇게 떨리지? 홍콩에서도 단독 콘서트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, 이게 또 아시아 투어 제대로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많이 떨리고, 내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. 자주 거닐던 호수가 노래 나왔을 때도 잘 들어주고, 그리고 콘서트 때도 와주고 이렇게 응원을 해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CNBLUE 곡을 쓸 때는 CNBLUE를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의식한다면, 제 솔로일 땐 제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노트북 작사할 일도 있고, 이런저런 작업할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챙겨다니는 것 같아요. 대망은 CNBLUE 콘서트 때 처음 오셔서 그때 알게 서로 알게 됐는데, 음악을 들어보니까 너무 다 좋으셔가지고 다음에 곡 작업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, 진짜로 그렇게 된 거죠. 네. 형인데 굉장히 평상시에는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는데, 음악 할 때는 굉장히 또 진지한 모습이 있고, 그래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. 그리고 곡 작업할 때도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많이 주고받고 많이 공유하게 된 것 같아요. 뭐 에피소드가 많은데, 그 체크메이트 그 뮤직비디오 찍으러 제이제이린 씨가 한국에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같이 또 하드한 스케줄로 찍었는데, 불평 없이 너무 잘 찍었고, 그리고 또 음악방송 또 와주셔가지고 같이 첫 무대에 같이 호흡을 맞췄었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.